네. 빨리 상금을 내놓으라고요? 45기가 안 남았다고요? 그래요? 뭐가 바뀌었나? 아, 다시 보기 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황금 연휴여가지고 악재들 몰려온다고요? 그럼 한숨 안 쉬어요? 아, 공기 좋다. 아,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하냐? 너무 시원한데? 오늘 막 하나도 이런데 진짜 하나도 안 더워요. 여기 지금 산 옆이어서 그런가? 나도 오랜만에 왔다고요?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벌써 추석이네. 와, 2022년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야? 다음 달에? 아, 추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밤에 시원해졌다고요? 이게 무슨 물소리지? 이 세계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마모님 너무 졸려서 자러 가볼게요.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자주 사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커피베이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자 잘 먹었고요. 밤중이라 조용하네. 네, 밤중이어서 조용합니다. 1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시 보기 그거 한번 봐야겠네.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 한 끼 먹었습니다. 피자 세 조각 먹었어요. 피자 세 조각. 먹는 양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리 아픈 데는 건드리지 않으면 이제 안 아프긴 한데 상처가 빨리 아물진 않네요. 호시딘 바르고 이래도 상처가 빨리 아물진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아 붕가. 다리 아픈 거 아직까지, 아니 호들갑이 아니고 지금 다 나았다고요. 이제 안 아프다고. 아, 소리 지르니까 아프잖아요. 아, 열받으니까 또 갑자기 아프려고 욱신거리네. 샤워할 때는 아파요. 샤워할 때는 따끔따끔합니다. 샤워할 때 따끔따끔하고 약 바를 때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거 빼고는 딱히 아프지 않은데 또 나와서 걸으니까 또 아프네. 나와서 걷기 시작하니까 아파요. 또 아까 방송할 때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아 이제 다 나았구나 했는데 걸으니까 또 아프네. 또 비 엄청 내린다고 해요. 맞아요. 다음 주에 또 비 엄청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가 또 엄청 내린다고 합니다. 하안동도 잘 대비를 해놨겠죠 이번에는? 기상청에서 호들갑 오지게 떠있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안 내릴 것 같은데. 기상청이 제대로 맞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장마 끝나면 또 더워지겠죠? 장마가 아니지. 네. 비 오는 거 끝나고 나면은 더워지겠죠? 오늘 밥을 못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쌀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피자 세 조각 먹고 그 포스틱인가 그거 과자 조금 먹고 물 마시고 음료수도 안 먹었습니다. 물 마시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었네. 밥이나 좀 먹을까?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안 나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2,000원짜리 김밥이나 먹을까요? 2,000원짜리 김밥 한 줄 먹을까? 김밥 한 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괜히 막 이상한 거 막 스페셜 정식 이런 거 시켜가지고 잔뜩 먹고 막 남기지 말고 2,000원짜리 김밥 한 줄 시켜가지고. 김밥 한 줄에 800칼로리라고요? 그거는 김밥이 쬐까네요. 그래가지고 800칼로리까지 안 나갈 겁니다.
김밥 한 줄에 800칼로리는 막 4,000원, 5,000원짜리 큰 김밥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네. 김밥천국에서 파는 2,000원짜리 김밥은 절대로 그 정도 안 나와요. 와, 여러분들. 경치 죽이네. 뭐야. 때깔룩. 안녕. 걸룩아. 걸룩이 털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안녕. 고양이처럼 살기 vs 그냥 살기. 그냥 살기. 와, 오늘 토요일 아닌가? 그런데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하긴 뭐 이곳에는 사람 없겠지. 저기는 잔뜩 있겠죠, 사람들. 그죠? 저기로 가면 잔뜩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사람 없겠지. 여기는 침수 차량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겠죠? 저쪽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람 안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고. 저기 밑에가, 저기가 그거죠. 철산역이죠. 제가 그 뭐냐, 힐러라면 먹었던 곳. 제가 힐러라면 먹었던 곳이 저기죠. 네. 저기서 힐러라면 먹고 있으니까, 그 뭐냐, 택시 끌고 오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멈춰서가지고, 야, 뭐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택시기사가 맛있어 보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냐고요? 오늘 저기 새마을시장 쪽이나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새마을시장 쪽이랑 그 새마을시장 그 주변에 또, 오, 이쪽에 또 때걸룩이 있네? 때걸룩. 안녕. 안녕. 그냥 경계하네요. 영화, 일로 와봐. 제가 가볼까요, 살짝? 어? 우와, 콩벌레 있다, 콩벌레. 콩벌레, 콩벌레. 영화. 이 친구 사람 손 안 타는 친구인가 보네. 네. 좀 다가가니까 도망가네. 야옹 야옹 야옹. 이상하게 생겨서 싫다. 이상하게 생겼다고요? 아, 고양이 언제 가냐면 만지지 말라고요? 3대 약재는 들어봤는데 3대 충신은 누구냐고요? 와, 이거 봐봐. 와, 여기 장난 아니네? 와, 이런 데서 살면은 경치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죠?
여기서 살면은 경치 죽일 것 같은데요, 진짜로? 끝내주는데? 에이. 저 앞에가 다 그거잖아. 철산역이잖아. 여기가 철산 4동이야?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위쪽으로? 위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완전 고지대야. 이런 집에서 살면은 경치 진짜 미쳤겠죠? 여긴 뭐 하는데요? 여기 진짜 여러분들 올라오려면 진짜 토 나오겠다. 올라오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워낙 고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겨울에 한번 미끄러지면 와 난리 나겠다. 그니까요, 겨울에가 문제네 여기. 근데 저 보이세요? 지금 아파트 옥상하고 거의 지금 저하고 비슷한 높이에요. 저 아파트 옥상들하고 지금 제가 믿는 위치하고 비슷한 높이. 뭐야, 여기도 슈퍼 있네? 천안 슈퍼야? 그 남구로 쪽에, 와, 뭐야, 저거. 달 떠 있는 거 봐. 와, 이런데, 여러분들. 이런데 살아봐. 뭐야, 이거 빌라야? 빌라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런 데 살면 진짜 여러분들, 와, 창밖에 쳐다보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창밖에 낭떠러지. 네. 낭떠러집니다. 네. 바로 앞에 슈퍼 있고, 네. 낭떠러지. 아니, 차 끌고 가면 되지. 여기 차 있으니까. 네. 어, 저 고양이 있다. 내 걸로. 내가 바로 광명의 와무다. 저 때걸룩이 있다. 때걸룩. 뭐야, 두 마리나 있네? 새끼 고양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미 고양이랑? 그죠? 새끼 고양이, 어미 고양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경계하네요. 알아서 놀라고 하고 갑시다. 아, 이거 밖에 나오니까 또 이제 뭐냐, 다리가 아프네. 밖에 나와서 걸으니까 다리가 또 아파요. 아까 게임할 때만 해도 와, 씨, 다리 이제 다 나왔네. 이제 욱신거리는 거 하나도 없네 그랬는데, 밖에 나와서 걸으니까 또 욱신욱신거리네.
와. 와, 여기 공기 좋다, 진짜. 여러분들, 여기 진짜 공기 좋아요. 와, 이런 데서 살면은 진짜, 와. 뭐, 여긴 뭐야? 여기는 그건가? 아무도 안 사나? 예. 네.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무도 안 사나 봐. 여기 문이 닫혔어, 보니까. 흉가인 것 같은데요? 와,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난리 나겠다. 네, 비 내려가지고 거미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냐? 여기 이렇게 다 세워져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이거 뒤로 그냥 후진해서 저렇게 빠져나가야 돼? 이런 데서 차 끌고 돌아다니면 진짜 차 운전 고수 되겠다, 고수. 스파이 패밀리 안 봤습니다. 그거 뭐 재밌다고는 하던데 안 봤어요. 스타렉스 뒤 진짜 안 보인다고요? 왜요? 모르겠네요. 새마을시장 그쪽은 제가 많이 안 가봐가지고. 저 매미 날라다닌다. 매미 매미가 막 전봇대에 부딪히네. 여기 주변에 대형 유튜버들, 진짜 먹방 유튜버들 다 왔었잖아요. 여기서 아까 제가 올라가기 시작한 곳, 거기서, 뭐냐, 1980, 몇 년, 81년도인가, 89년도인가서부터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있어가지고, 떡볶이 1인분에 200원이었나? 아, 1인분에 1000원이었나? 오뎅이, 아, 뭐냐, 어묵이 200원이고, 예, 네, 떡볶이 1000원, 어묵 200원, 그리고 만두 200원, 이렇게 파는 데 있어가지고, 대형 유튜버들 여기 다 왔다 갔죠? 네.
와, 여기 불 안 튀면은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불 안 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쿠팡이요? 최근에도 했었잖아요. 최근에 한 거 뭐 있어요? 멘보샤, 그리고 메추리아 장조림, 메추리아 200개 까는 거 했었죠? 무려 장장 4시간 동안이나,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열심히 까가지고 메추리아 200개 깠죠? 그리고 이제 탕수육이랑 김밥 했었구나, 김밥. 김밥 해가지고 망시한테 갖다 주고. 먹어보라고. 김밥 해서 갖다 주고. 멘보샤 했다가 완전 조져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메뉴들은 다 제가 뭐냐, 아버지 술안주로 만들어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저녁밥상 차릴 때 다 해봤던 것들이거든요?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멘보샤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조져놨습니다. 예전에 짜장면 처음 만들었을 때도 춘장을 튀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춘장을 튀겼는데, 그 춘장을 튀길 때 그 뭐냐, 춘장을 이렇게 막 섞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춘장 투하하고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나중에 이제 짜장 스프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와, 탄 맛이 오지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춘장이 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짜장면 만들 때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들 때는 춘장을 볶을 때, 춘장 튀길 때 이제 계속 저어주고 이제 좀 약불에서 이렇게 저어줘야 되죠. 너무 센 불에서 하면은 춘장이 다 타요. 네. 아니요, 짜장 만들어 먹는 게 나아요. 짜장 만들어 먹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사 먹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거든요. 물론 그런데 짜장 그거 한번 만들잖아요. 춘장 한번 튀기잖아요. 그거 빨리 다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때깔로 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요. 방제 잠깐 바꾸자. 아니, 여러분들, 저희 집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도 사료를 갖다가 막 미친 듯이 뿌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제 아파트 그 1층 입구에다가, 네, 사료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료를 갖다가, 요런 데다가, 아파트 있으면은, 아파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벽 위에, 이런 데다가 사료를 쫙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먹으라고. 예, 네, 그렇게 준 것도 있어요. 깜짝 놀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와씨, 우리 집 바로 앞에도 캣맘이 있었네 하고 놀랐다니까요. 아, 잠깐만, 뭐야 이거? 그런 것 같은데. 거미줄이 묻은 것 같은데. 슈퍼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걸 있을까요? 그걸 외뿌리와 깝게 저 신명원한테 가져다 주시면 맛있게 먹방 찍어드리겠습니다. 교포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원 감사합니다. 회식했나봐요.
이미 가격을 듣고 거래했구나. 아, 요즘에는 다 이렇게 가로등을 갖다가 잘 설치를 해놔가지고. 저 초딩 때만 해도 가로등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좀 큰 길에도 가로등 하나도 없어가지고. 특정 골목은 진짜 무서웠는데. 청산빌라야, 청산빌라? 청산이 하니까 왜 갑자기,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생각이 나네요. 아, 회식 진짜 싫다고요? 그래요? 회식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면 되죠. 저 술은 괜찮습니다 하고.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잔뜩 먹고 오면 되죠. 이쪽 길로 계속 가면은 그거거든요? 잠깐, 일단 여기로 갈까? 광명시장 한번 들어가 볼까? 아, 그래요? 취해가지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다고요? 그럴 수 있죠. 아무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요? 아니, 못 들은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사가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들었던 얘기 또 할 수 있어요. 네. 또 하면은, 네, 귀찮을 수 있어요. 네.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방송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제 얘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네, 모를 때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모를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자주 한다 이렇게 얘기가 쌓인 거지. 야방, 근데 뭐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야방 시청자 겜방 시청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야방 보는 사람들은 야방만 보고 겜방 보는 사람들은 겜방만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행 유튜버 할 정도로 막 깡이 좋거나 막 제가 덩치라도 컸으면은 모르겠는데 덩치도 작고, 네, 외소해가지고 괜히 막 여행 유튜버 하다가 시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덩치 큰 사람들한테 여행 유튜버 하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좀 덜 시비 걸리지. 덩치가 작습니다 전. 광명에는 불냉면이 있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들었나요? 네. 저희 택시 기다리고 있던 여성분들 막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나요? 여기 들어갔으려나? 노래 부르고 있네요.
요 소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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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광명시장이죠? 광명사거리요. 그게 하리스 노래예요? 여기는 그래도 비 올 때 안 잠겼나 보네. 이쪽은? 이쪽은 뭔가 비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지나서 그런 건가? 여기도 물 넘쳤으면, 물 난리 났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무 티치 나면 입힐 것 같다고요? 전혀요. 전 투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죽고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보고 싶긴 한데, 네. 굳이 현생에서 투쟁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상남자니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면은 새마을, 네. 이쪽으로 가면은 목감천, 목감천이랑 그 뭐냐 정육점 있는데 빨간 집 있는 곳이 이쪽이고, 이쪽은 새마을시장. 왼쪽이 새마을, 오른쪽이 목감천. 안양천이랑 이어지는 하천이에요. 안양천에서 또 갈라지는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어떻게 가지? 그렇다면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맥도날드. 아, 여기 내려오니까 덥네. 아까 저 위에 한참 저 위쪽에 있을 때는 시원해가지고 좋았는데 여기는 더워 죽겠네요. 건물들로 빽빽하게 막혀져 있어가지고. 와, 이거 뭐야 여기? 24시간 카페인가봐요? 이 시간에 카페를 하고 있네? 여기일까? 가운데 여친 생겼으면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코코아 팔죠, 코코아? 예전에 여기서 코코아 많이 사 먹었었는데. 방금 지나가면서 실물 뵌 것 같다고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몇 번 먹었었죠. 여기도 자판기 있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기하다고요? 원래 여러분들 방송하는 사람 지나가다 보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가지고 찾아본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얘기한 거여가지고 또 얘기하기 싫은데, 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광명시장에서 어떤 여자 BJ가 방송하는 걸 봐가지고 저도 막 검색해가지고 와씨 이거 광명에 방송하는 사람 있네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팝콘TV에서 방송하시는 어떤 여자 BJ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님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막 당장 오라고 막 그랬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시청자들이 빨리 가가지고 인사 박으라고 막 이래가지고 싫다고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원래 이게 유튜브든 트위치든 아프리카든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폰을 세워서 방송하는 경우가 없는데 팝콘이나 팬더나 막 이런 데는 폰을 세워서 방송을 해요. 야방을 할 때 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폰이 세워져 있으면은 일단 팝콘을 의심해봐라. 팝콘이나 팬더 같은 데를 의심해봐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폰이 세워져 있다 그럼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팝콘 같은 약간 그런 성인 방송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그런 데서도 방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볼 수 있게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셀카 찍는 거. 네.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세로로 네, 방송하는 경우 없어요. 또 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아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 나 이런 얘기 안 했어.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뭔 소리야? 항상 저 말한 이놈은 슈틴 진짜 집에만 박혀. 아 뭐야 여기 24시간 여러분들 한방 전주 콩나물 국밥 있는데? 홀리. 여기 더 가면 나올 텐데? 어딨지? 네, 맞아요. 비 올 때만 셀카봉 쓰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짐벌을 보호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셀카봉을 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짐벌을 씁니다. 비가 살짝 내리거나 이럴 때는 그냥 짐벌 써요. 타임 플러스 여기 있네? 남성 미용 전문점. 저기 철산 쪽에 있는 타임 플러스. 저기서 깎은 건데. 제 머리 거기서 깎은 겁니다. 네. 이 점포에서 자른 게 아니고, 저기 철산에도 저거 똑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자른 거예요. 아, 타임 플러스 절대 안 가야겠다고요? 투블럭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맞아요. 짐벌이든.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뭐냐. 방송할 때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네. 별로 신경 안 쓰이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날 똑같은 썰 네. 풀면서 지금 불리한 썰은 잘한 품 예전에 다들 여자가 떨궈서 다들 좋아주다가 여성분이 못 볼 거 본 듯한 얼굴로 막 갑자기야 하는 거는 시청자가 말 안 하면 지가 썰한 풍. 아 그거는 그냥 놀라서 그런 거지. 네.
갑자기 아무도 말을 안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왔잖아요. 저기하고 말 걸면 깜짝이하고 놀랄 수 있지. 제 얼굴 보고 놀란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 오 뭐야. 그런데 원조 송어리 국밥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건가? 얼마지? 소머리 국밥 9,000원인데? 어. 요즘 소고기 국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소고기 국밥 5,000원에 파는 거, 그 뭐냐, 전통시장에서 5,000원에 파는 거 보고, 와, 씨, 맛있어 보이는데? 했는데, 여기 24시간 소머리 국밥을 파는 곳이 있네? 네. 어, 이거 근데 여기 맞아? 어, 나 이거 잘못 봤어. 나 이거 성원 노래방을 갔다가, 근데 성인 노래방으로 봤네. 외모야, 솔직히. 국밥도 당당국밥 5,000원짜리 나와야 한다, 인정하냐? 네, 맞아요. 당당국밥 5,000원짜리 나와야 돼요. 진짜로. 와, 저기 봐봐. 나주곰탕. 와, 여기 뭐 24시간 하는데 맞네? 고기 냉면도, 고기 쌈 냉면도 파는데? 저기? 여기 광명사거리가 먹을 게 많네. 장례식장도 있어? 예지, 요양, 예지원 요양병원. 저번에 그거 뭐냐. 하안사거리에서 물에 갇혔을 때 못 빠져나왔으면 저 여기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다쳐가지고. 못 빠져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해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성해병원이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성해병원도 있구나. 조스 떡볶이. 아 뭐야, 끝났구나? 조떡 끝났고 또 어디 있을 텐데? 뭐야, 여기도 앨리스 노래바가 있네? 저기도 앨리스 있는데, 와, 여긴가 보다. 그런데 찾았다. 그런데, 우범지대 발견. 자, 순찰 한번 돌겠습니다. 서울 쪽에 한림가 어디냐고요? 모르겠네요. 술 먹는 돼지. 여기 맞아? 솔직히 저번에 폭우 내렸을 때 외모 이 새끼 하도 홀을 납덜기해. 진짜 많이 다친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이놈이 영세 계심해서 그런 거 알게 되고 빡친 탓수들은 깨쳐. 자, 새마을시장 도착. 새마을시장에서는 뭐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밤에밖에 안 와봤어요. 낮에 와본 적이 없어. 여기는 밤에 이럴 때만 와봐가지고. 광명에는 당당치킨 없고요. 저기 서울 시흥 쪽이나 아니면은 서울 금천 그쪽에만 있고요. 광명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둘 다 없는 대신에 코스트코가 있죠?
이쪽은 길이 없는 것 같고. 아씨, 또 거미줄 붙었다. 아, 다리에 거미줄 묻었어요. 공동묘지 탐방보다 화장터가 더 무섭다고요? 화장터도 있어요? 고양이 찾는 센서 가동? 오빠야, 수산이래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먹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 타는 고양이들은 잘 안 먹어요. 손 타는 고양이들은 이미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잘 안 먹고, 손 안 타는 고양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손 안 타는 고양이들은 빨리 안 먹어두면 죽으니까 허겁지겁 다 먹어 치우죠. 근데 제가 뭐냐, 밥을 줬던 고양이들이 대부분 다 손 타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 고양이들이어가지고 그런지 잘 안 먹어요. 치킨 같은 거 주면 먹는데 그거보다 급 떨어지는 거 주면 안 먹더라고요. 소세지 같은 거 주면 안 먹어요. 어디 이런 거 주냐고 그러면서. 뭐야 이거, 가성비 짱 땅스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는 있네요. 당당, 네, 그건 없지만 당당국밥 이런 건 없지만. 색소폰 레슨. 게르마늄, 바이오 옥 게르마늄 홍삼기로 내려드림. 미쳤네. 저 폴아웃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들인데. 네. 네? 야스폰이요? 네. 색소폰. 얼마나 맛있게. 이런 데도 있네요. 야, 얼마냐 이거. 비싸구만. 네, 광명시장이랑 비교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광명시장이 더 나은 것 같죠? 네. 저는 광명시장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보다. 네, 광명시장이, 저 뭐냐,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기 뭐였지? 새마을시장에 무슨 뭐냐 국밥집 맛있는 거 좀 찾아보니까 무슨 이름이 전라도집인가? 하는 그런 국밥집이 있다는데 그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 귀찮아가지고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네. 여기 밤에 들어올 수 있죠. 여기가 7번 출입구네요. 여긴 어디야? 와,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이런데 진짜, 와, 지린다.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오, 깜짝이야. 안녕? 오, 이 자식, 이거 이렇게 또 풀어놓고 왔어. 저기 간다. 저기 있어요, 저기. 도망가네.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불 안 켜놓으면은, 불 안 켜놓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와, 이런 데는 진짜 사람 한 명 죽어 있어도 모르겠다, 진짜로. 이런 데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범지대인데? 여기서 이진한테 배꼽 뺏기면 레전드? 이런데 일진도 여기 무서워서 못 올걸요? 일진도 이런데 무서워서 못 와. 와, 여기 뭐 진짜 그거네.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제가 걸어 다니는 소리랑 제가 말하는 소리 말고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뭐 다 그거 뭐 여기 다 철거하는 건가? 왜 이렇게 해놨지? 다 철거되나 봐요. 여기 다 밀어버릴 건가 본데? 여기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네. 그 아침에 다 비어 있는 데라고. 비어 있으니까 두드리지. 어? 안 비어 있는데 저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 두드리겠어요? 미쳤습니까? 다 비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지금 이 라인 여기 요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랑 다 네, 그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거네. 다 철거 대상이네. 이쪽도 다 철거 대상인가봐요. 이런데 노숙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노숙자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저런데. 네. 몰래 들어가 있는 노숙자들 있지 않을까요? 네. 저런데. 네. 시청자가 저기요 하면 기절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저기서 당해봤어요. 그 저기요를 저기 뭐였었지? 이케아에서 한번 당해봤습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기요하고 제 어깨를 갖다가 톡톡 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에? 하고 딱 돌아보니까 네, 파순데요 같이 네, 돌아다니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합방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랑.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와, 여기 뭐야? 여기 왜 다 그거지? 여기 진짜 뭐 다 철거하고 그거 할 건가 본데요, 보니까? 다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건가 봐요. 다 붙어 있네, 저거? 네. 그러니까 차는 왜 있는 거지? 차 세울 데 없어가지고 차 여기다 그냥 세우는 건가? 다 그거예요. 사람이다. 은하 헤어샵. 뭐야, 여기도 그거야? 어? 여기 예전에 이런 거 안 붙어 있었는데? 여기? 네. 아까 게임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그 공포 게임보다 이게 더 공포인가? 여기 분명 이거 안 붙어 있었는데? 다 쫓겨났나 보다, 여기. 이거 지금 다 여기 줄쳐져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전부 비싼 아파트로 이제 그거 되려나 봐요, 지금. 무슨 소리지? 누가 막 얘기하는 소리 들리는데. 아, TV 소리구나, TV 소리. 뭐야, 이거? 여기 다 때려 부수려나 봐요. 배트맨처럼 작용단이실까요? 네. 여기 지금 입주민들 싹 다 빼버렸나봐요. 여기 지금 요 저기 지금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네. 입주민들 싹 다 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네. 다 뭐냐 딱지 같은 거 붙어 있고 출입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적혀 있네요. 와 씨. 이런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근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 그런가 봐요. 여기 싹 밀고서 아파트 세우려나 봐요. 어? 근데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길을 잃었어요. 이쪽으로 제가 돌아다녀 본 적이 한 번, 그때 한 번 말고 없어가지고, 예전에 그 뭐냐, 겨울에 한 번, 새마을시장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닌 거 빼고는 여기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새마을시장이 이쪽인가? 다, 네, 그러니까요. 점점 지금 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중,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서, 새마을시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완전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곳 있잖아요. 어디 갔을 때였나? 서서울 호수공원 갈 때 여러분들 서서울 호수공원 갔을 때 제가 광명 사거리에서 이제 쭉 가가지고 목감천 건너서 이렇게 쭉 갔잖아요. 서서울 쪽으로 서서울 호수공원 쪽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밭집이 6개가 뭉쳐 있더라고요. 거기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건물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밭집 6개가 뭉쳐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가 여러분들 광명에 그 정육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쪽도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 침수 안 된 것 같아요. 딱히 침수된 흔적이 안 보여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거예요. 침수가 심했던 곳은 이제 소화동이랑 하안동이에요. 철산동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정전이 잠깐 일어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심하진 않았던 것 같고 광명동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광명동이거든요. 광명동은 침수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철산이 심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여기도 그렇게 예, 심하진 않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침수 피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는데 하안동은 거기 뭐냐 뉴코아울렛도 다 잠겨가지고 지하 그냥 다 쓸려나가가지고 그냥 식료품이라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 2층 1층 막 차 다 침수당하고 뉴코아울렛 망시집 바로 앞에 있는 그 뭐냐 큰 건물 백화점 같이 이제 큰 이제 대형 할인마트 거기 1층이랑 지하 1층이랑 2층이랑 다 침수돼가지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무가 폭포 본데 거기 다 12억짜리 아파트라고요? 12억짜리라기엔 너무 아닌가? 여러분들 그 뭐냐 철산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철산역 그 뭐냐 몇 번 출구지? 4번 출구인가 5번 출구인가 거기 앞에 있는 롯데캐슬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롯데캐슬 거기가 6억이라던 6억 5천 이 정도 한다던데 시청 뒤쪽에. 신축 아파트인데 6억 5천이면은 싼 거 아닌가? 근데 거긴 24평. 24평 기준 6억 5천. 34평 아니고 24평 기준으로 6억이래. 6억 5천. 여기 장사하죠, 당연히.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잘 오진 못하는데 장사해요. 저 순찰하시는 분, 저기 순찰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침수 피해 있었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여기 지금 순찰하시는 분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침수 피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새마을 전통시장 양심저울.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에이씨, 그냥 가자. 네. 여기 침수 안 됐겠죠? 딱 봐도 안 된 것 같아, 침수. 네. 관람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세상 가장 새콤했던 솜사탕.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자,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맞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네, 말씀하세요. 안양천도 가시나요? 저기 목감천 쪽 한번 가볼게요. 서울 진치과. 이쪽 맞나? 먹방도 하시나요? 아니요? 하도, 네, 먹방하면 살찐다, 살찐다 그래가지고 먹방은 안 하려고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할게요. 밖에 나와가지고 뭐 자꾸 처먹으니까 살찌지 이래가지고 안 먹으려고요. 젠짜, 아이씨, 여기 거미 있어. 아, 거미줄 있어. 아, 여기 사람 안 지나다니다 보네. 거미줄 있어요. 여기, 기억났다, 여러분들. 여기 슈퍼마켓이잖아요. 슈퍼마켓 그때 문 열려 있었는데 이거 막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또 문 닫으셨네. 네. 여기 기억난다. 겨울에 왔을 때 여기 슈퍼마켓 있었잖아요. 장사 되죠, 당연히. 홍탁 동통 동동주. 오, 깜짝이야. 놀랬네.
여기 맞나? 제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고요? 10분은 아니고 한 15분 걸리죠. 길을 잃었어. 여기 맞나? 나 여기로 왔었어. 맞아. 저 여기로 왔었어요. 나 제대로 찾았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여기가 복잡해요, 생각보다. 뭐야, 이거.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잔뜩 버려놨네. 줍줍. 에휴. 쓰레기 주워서 뭐합니까? 뭐야 이거. SM타운이 여기 왜 있어? 이런데 SM타운이. 집에 인형 뽑기로 갔다 인형 잔뜩 뽑아놨는데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구석에다가 처박아놨어요. 다 버려버려야 되나? 그니까요. SM타운이 여기서 광명에도 있었네. 여기 맞나 근데? 여기 아닌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잠깐만 여러분들 지도 좀 볼게요. 나 진짜 길 잃었어. 어디야 여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 저 어디야 여기? 좀 맞나?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포켓몬빵 파나? 포켓몬빵 있나 한번 볼까요? 사장님 여기 혹시 포켓몬빵 있나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가세요. 야, 이런 데까지 다 팔리네. 야, 이런 데도 다 팔리네요. 역시 약해몬빵. 이렇게 구석진 데까지 와가지고 다, 네. 재건축 전이잖아요 아직. 네.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동네인데 지금 여기 지금 다 재건축하려고 지금 사람들 다 네. 입주한 사람들 다 빠져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런 데까지 여기 재건축하면 제일 비싸질 거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철산이 더 비싸지 않을까요? 여기 재건축한다고 해서 철산보다 비쌀 것 같진 않은데 그 철산 그 옆에 있잖아요. 철산 4단지 거기보다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아파트라고요? 쓰레기 아파트까지는 아니죠. 네. 여기랑 가깝잖아요. 여기랑 가까우니까 쓰레기 아파트는 아니지. 근데 확실히 광명사거리 쪽이 좀 많이 막혀요. 네. 그래서 여기 차 끌고 돌아다니기 좀 힘들긴 해. 이쪽은. 저 그래가지고 차 끌고 돌아다닐 때 이쪽으로 절대 안 와요.
이쪽으로 오면은 낮이든 네?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다 막혀요. 여기는 새벽 빼고 다 막혀. 여기는 네. 오산보다 더 막히냐고요? 뭐 모르겠어요. 오산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집이 넓으면 좋잖아요. 저기 롯데캐스 6억 5천이라던데 새 아파트. 뭐야 이거? 3080 반대 서류 받는다고? 이게 뭐야? ITX 3080은 받지 않겠다 그런 건가? 네. 근데 집에 있는 컴퓨터가 뭐야? 코린 호텔 모텔이네요. 코린 모텔. 반짝반짝하게 해놨구만. 정육점 아니에요 여기. 정육점은 저기 반대쪽이에요. 정육점은 저기 반대쪽. 저기 저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이쪽에는 여러분들 이거 뭐냐, 이번 겨울에 왔을 때랑 다르게 입주민들 다 빼버렸어요. 보니까 저기 다 그냥 스티커 붙여놓고 못 들어가게. 저희 재건축 할 건가 봐요. 저 코린 모텔 20년 됐다고요? 그래요? 오야. 여기가 여러분들 광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뭐냐 번화가가 된 곳이어가지고 여기가 좀 역사가 깊죠.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원래 저기 저쪽 라인 목감천으로 가는 저 라인 있잖아요. 저쪽에 그냥 여기 요런 약간 양지 쪽에 네, 정육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등포 거기 마냥 영등포 그 거리 마냥 정육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뭐냐 광명 주민들이 엄청 항의해 돼가지고 안으로 다 들어갔대요. 80년대까지 그랬다가 90년대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등포 산다고요? 그렇군요. 영등포 거기 거리가 네 뭐냐 그 철물점이랑 이런 거 많은데 거기 한번 싹 네, 뭐냐 재건축하면은 진짜 완전 좋을 텐데. 네, 광명 사거리 저쪽에 지금 재건축 들어가려고 아까 새마을시장 있던데 안쪽에 그쪽에 지금 다 재건축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줄 쳐놓고 네, 해놨더라고요. 건물 안에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건물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림역이랑 남구로역 네, 그쪽이 좀 네, 중국 사람들이 많죠. 네. 나 진짜 깜짝 놀랬다니까. 그거 남구로였나 구로였나 거기서 보니까 막 네, 천안문 노래방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니 여기 중국인들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인데 왜 뭐냐 노래방 이름이 왜 천안문 노래방이지? 야 지금 깜짝 놀랬다니까.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저 야방하면서 거기 남구로랑 구로 지나갈 때 천안문 노래방 두 번이나 봤죠? 그래가지고 다들 뭐냐 간판 보더니 헉! 헉! 네. 네. 그러니까요. 거기 막 옆에 다 중국어 간판인데 거기만 딱 한글로 갔다가 천안문 노래방 딱 박아놓고 그냥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팩이 지리네 하고. 이쪽은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오래 정착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무래도?
버스 타면 다 중국어로 얘기한다고요? 제가 두리안 먹으러 갔던 데가 대림역 앞이었죠? 맞나? 제가 두리안 먹으러 갔던 곳이 대림역 앞이었죠? 거기 진짜 다 중국인들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손님들이 전부 다 중국인이었어. 깜짝이야. 앉아있는 사람도 있네.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깜짝 놀랐네.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구만. 어느 쪽이 먼저 그거지? 일단 광명사거리 서점 안 가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기로 가자. 아, 뒤에 사람이 손 들어줬다고요? 못 봤어요. 어, 뭐야. 아니 뭐 저는 방송해야죠. 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 나 덥구만. 더워요. 더워. 모텔로 향하고 있는 커플들이다. 네. 모텔로 향하고 있는 커플들의 모습이다. 저기 앞에도 커플이네. 여러분들, 600평 광명 최대 규모 최다 머신 피트니스 피플 헬스 3만원. 와. 피트니스 받으면 저런 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친을 사귀느냐? 에? 밥업사로 전직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피트 개비싸다고요? 피트 패키지 이벤트 39만원. 야, 저거 사야지. 그냥, 닌텐도 스위치를 하나 사고 말겠다, 씨. 저거 어때요? 하느니
아, 저런 분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내 의향 있으세요? 내 손을 잡아보라고 그러는데요? 10회 15만원이라고요? 예쁜 누님이 없나 보네요. 근데 여기가 그거죠? 광명시장이요? 광명시장? 아버님도 가서 손 한번 잡자고요? 돈 없어요, 돈 없어. 저런 거 갈 돈 없습니다. 저런 거 갈 돈 아껴가지고, 예, 네, 햄버거 사 먹어야지. 햄버거, 피자, 치킨 사 먹어야지. 저기다 쓸 돈 없습니다. 뭐야? 어? 뭐 쓰는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 네. 119 구조대랑 추기기랑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사장님 허다하다고요? 할아버지 한 명이랑 소방관 두 명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여러분들 목감천 나오거든요. 목감천 한번 봅시다. 여기를 쭉 가면은 서울이에요. 서울로 넘어갑니다. 서울 어디로 넘어가는 거더라 이게? 여기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한밭집 엄청 많아요. 지금이 새벽 5시 반이었으면은 저기 가가지고 한밭집 들어가가지고 한 바나 먹을 텐데 새벽 5시 반부터 먹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거 올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다 주차장 올리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건물 올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를 올릴 건지 아니면 무슨 건물을 올릴 건지 모르겠는데 건물 올리는 거더라고요. 여기 뭐 되게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야? 도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거 뭐지? 아니요, 살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살 안 빠졌어요, 그대로예요. 살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빠졌습니다. 귀신인가? 아, 말을 왜 걸어요 도대체. 말 안 겁니다. 말 걸면 신고당이에요, 신고당.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 입은 상태로 가가지고 예? 상처 입은 상태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면은 자빠졌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긴 하겠죠.
여기가 아니네. 좀 더 가야 되나? 저도 마스크 지금 벗고 다니는데요? 저 자빠진 거 누가 보면 뭐 다리 부러지는 거 가지고 세상 유나는 다 떠내야여 아주 그냥 다리 자를 뻔했다 아이고. 고양이가 저 신기하게 쳐다봐요. 진사양이 가만히 있으면 옆에 오던데 기다려보자고요? 안녕. 네, 뭐 줘야지 올 것 같은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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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쳐다만 보네. 오, 온다. 저 가니까 오는데요? 저 가니까 뒤따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그거네? 이리 와. 네, 먹을 거 찾고 있어요. 아직 독립한 지 그렇게 오래된 고양이는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좀 어려 보이네. 고양이한테도 무시당하는 신명환. 1년 안, 뭐야 이거. 비노래빠. 캣맘이 주는 고양이는 통통해요. 맞아요. 캣맘이 먹이 주는 고양이들은 통통합니다. 오비트 감사합니다. 저게 뭔데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냐? 복감천을 갑시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복감천? 저기가 목감천인가? 저쪽? 방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저기 골목 들어가면 저기서부터 다 정육점이에요. 네. 지금 반짝반짝 불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How are you today? I'm fine. Where are you from? Oh, so cool? Okay, thank you. This place is 광명. 광명 사거리. Okay? 뉴욕? US? Okay. 어, oh, no good, no good. I can't speak English. Okay? 뉴욕을 저렇게 띄어쓰는 뉴욕 사람이 있을까요? 딱 보니까 네, 한국 사람인 것 같죠? 존말할 때 한국말 써라. 빡치니까. 근데 저기 와봐요. 한식 뷔페 6,000원.
아, 권미남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많아지시길 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 주변에 지금 그 뭐냐, 한밭집만 6개인가 있어요. 네. 저렇게 5,000원, 6,000원에 파는 한밭집, 예, 네. 대여섯 개 있습니다. 아인 코리안 노 제페니스 오케이. 두 유 노 BTS? 자꾸 한바라고 하는 거 킥받는다고요, 왜요? 아, 벌레 소리 많이 난다고요? 그니까요. 여러분들, 목감촌 도착. 선선하지 않아요. 더워요. 바람 아까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 바람 안 붑니다. 뭐야 이거, 황제 숯불 장어 쭈꾸미. 와씨, 뭐야 여기 24시간이야? 대박이네. 오케이, NCT 빅뱅. 뱅뱅뱅.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B to the R to the bang bang, B to the R to the bang bang.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sorry but I love you. 호? 호? 네, 여기 건설 현장 있잖아요. 아니 한밭집이 왜 6개 7개씩 생겼겠어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부들이 지금 와가지고 밥 엄청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밭집이 6~7개씩 생기지, 저기. 근데 여기 목감촌이죠? 오, 물이 그렇게 많이 차있진 않네요? 왜 급발진 하냐고요? 뭐요?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돼. 물로 써지 않으면 다 저도 몰라. 근데 여기 공공 화장실이 아주 좋더라고요. 겨울에 여기서 발 담갔었잖아요. 발 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씻었는데, 여기 공중 화장실을 씻었는데, 여기 공중 화장실이 아주 좋아요. 네. 목감촌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이거야. 네. 화장실이 마음에 들어. 숄러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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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숄러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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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18비트 땡큐. 신명화는 방송에 K-POP 태그 붙여있는 몸이 K-POP 풀곡을 부른 적을 한 번도 못 봄. 항상 특정 파트만 부르고 끝. 왜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풀곡 불러줘요? 부르면 이런 데 또 뭐라고 할 거잖아. 근데 굴다리 밑이다. 와, 여기는 좀 시원하네.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여기 다 넘쳐가지고 이거 다 뭐야 이거. 완전히 그거 됐는데? 흙밭인데 완전히 그냥? 여기 끈적끈적한 거 있네 여기. 네. 똥진흙 굳은 거. 야, 물이 그래도 꽤 많이 찼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목감촌 이 정도면 물 많이 찬 거예요 여러분들. 와 이거 봐봐, 난리 났었네 한번. 여기 넘쳐가지고 난리 났었네. 봐봐요.
Oh, thank you, donate.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holy moly. 이거 봐봐요. 지금 다 잠겼잖아요. 여기 원래 내려가는 길 아니야, 이거.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냐, 했었는데 지금 못 지나가네. 여기 지금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못 지나가요, 이거. 물 엄청 차는데? 와, 장난 아니다. 원래 이거 수위에 반에 반도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완전히 넘쳤어요, 지금. 아, 안 돼, 안 돼. 여기 못 지나가. 지나갔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근데 작살 납니다. 저번처럼 또, 네, 작살 나고 싶지 않아요. 예, 넘어지는 건 한 번으로 좋게. 두 번 넘어지면 큰일 나요. 왕우 국토종주 출발 기원 34일차. 아유, 오비트 감사합니다. 배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봐. 자,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안내판이 뽑혀버렸어. 안내판이 뽑혀버렸어요. 와, 저거 봐봐. 저기도 지금 안내판 지금 떨어져 나간 거 지금 보이세요, 저거? 아, 그래요? 네, 사람 빠지면 큰일 나겠네. 어, 뭐야, 여기 못 지나가게 막아놨어, 여긴 또. 아, 저기로 가야 돼? 못 지나가게 저기다 줄 쳐놨어. 아, 여기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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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게 똥물. 이거 뭐냐, 똥진흙 이거 완전인데, 장난 아닌데요? 미끄러워, 미끄러워. 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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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놓고 안 치운 거. 이거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계속 냅둬도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또 비 잔뜩 온다고 하네요. 자, 이제 철산역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슬슬. 철산역 쪽으로. Let's go. I'm coming back. I go back. Let's go. Let's get it. 다음 주 비만이 올 때는 꼭 한강 아, 네. 보여줘. 다음 주 비 많이 올 때 한강 꼭 보여달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못 지나갈 수도 있어요. 거기 못 지나갈 수도 있어. 기력 좀 썼으니 뭐라도 먹고 돌아가자고. 아, 기력도 썼으니 뭐라도 좀 먹고 돌아가자고요? 그러면은 저기 가다가 김밥 하나 사서 먹겠습니다. 김밥. 김밥 하나 먹을게요. 오케이, 렛츠고. 저기 24시 김밥 천국계 가가지고 갑시다. 김밥 한 줄 먹겠습니다. 그렇지, 저런 데서 숯불 꼼장어, 네, 쭈꾸미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네.
김밥 먹을 거면 그냥 단백질 음료 한 잔 빨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 집 또 내일 태극기 다냐고 물어보셨는데, 집에 태극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님께서 달지 않을까요? 아, I'm a Hispanic all over the world. Okay, thank you. 오, 뭐야 이거? 지인? 지인은 뭐냐, 지인? 호남 식당도 있는데? 저 호남 식당 문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에도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토요일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빨리 빨리 좀 지나가자. 가자. 오케이, Let's go. 근데 여기서부터죠? 여기 이제 정육점, 정육점 거리. 뭐야, 여기도 한식 뷔페 있는데? 어, 뭐야. 문 닫았겠지. 어우, 야, 이거. 맛있는 냄새 많이 나는데? 어우, 어우, 이런데 보면은 다, 여러분들, 창문이 다,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이런데 보면은 창문이 다 없어. 가려져 있어. 보면은. 여기는 영업 끝났나 보네? 윤간의 한식 뷔페. 어, 여기도 한식 뷔페가 있네? 밥이 맛있는 집. 오, 여기도, 여기 지금 오픈. 여기도 지금 문을 안 닫았나 보네? 네, 다 방석집들이에요, 여기. 다 이거 빨간 집들입니다. 지금 저기서부터 아까 네, 쭉 있던 집들 다 빨간 집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 앨리스도 그렇고, 다 빨간 집이에요, 여러분.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인용품 배달 가능. 성인용품 백화점. 어이씨, 저기 문 열려 있어가지고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랑 눈 마주쳤어요. 대박. 저기 또 여자랑 눈 마주쳤습니다. 깜짝이야. 문 앞에 있네. 문 앞에 앉아 있어요. 문 앞에 소파가 있고 앉아 있네요.
지나가니까 쳐다보네. 성추행 혐의로 신고 절대 하지 마. 오비트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철산역으로 가볼까? 슬슬? 네. 장사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금 철산역 가면은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이 시간에 가잖아요? 네, 엄청 많을걸요? 일단은 뭐, 먹자고 하셨으니까, 저기. 저 어디야? 김밥천국 가겠습니다, 김밥천국. 아니야, 햄버거를 먹을까? 아, 햄버거는 근데 살쪄. 김밥이 낫다. 와, 뭐야, 이거. 아, 근데, 어제 갔던 홈플러스보다 별로네. 어제 홈플러스 스프라이트 1플러스 1 1.5L짜리 2,700원이었죠? 여기 3,200원이네요. 네. 홈플러스에서 그거 한 적 있었는데. 스프라이트 제로 있잖아요. 스프라이트 제로 1플러스 1 2,350원에 판 적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한 박스, 두 박스 사놨어야 됐는데. 스프라이트 제로면은 괜찮거든요. 1플러스, 1.5L짜리 1플러스 1이 2,350원이었어요. 홈플러스 광명은 익스프레스밖에 없어가지고, 광명에서는 당당치킨 못 사먹고요. 저기 서울 시흥 쪽이나 아니면은 저 뭐냐 서울 금천 그쪽으로 가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온 음료보다 차라리 제로 탄산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온 음료보다 제로 탄산이 나아요. 왜냐, 이온 음료는 칼로리가 있지만 제로 탄산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탄산수에다가 레몬 타서 먹으라고요? 레몬 칼로리 있잖아요. 아, 이온도 먹지 말라고요. 그냥 물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네. 빅맥은 빵이 3개죠. 세일 뭐 하나 볼까? 아, 근데 별로 지금 배 안 고픈데. 배 별로 안 고파가지고, 솔직히 뭐 먹고 싶은 생각 없긴 해요. 별로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일단 그래도 먹자고 했으니까 김밥 한 줄 먹겠습니다. 김밥 한 줄. 아, 이게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치고 나서는 또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렇게 다치고 나서는 또 못 나가겠어요. 네. 걸으니까 또 아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걸으니까 또 막 욱신거려요.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까요, 그러면은? 네. 아이스크림은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약 바르고 있어요. 예. 네. 아, 저 그거 못 보셨어요? 제가 뭐냐, 며칠 전에 하안동 침수됐잖아요. 침수돼가지고 거기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잠수해버렸습니다, 잠수. 네. 똥물에 그냥 입수해버렸어요, 그냥.
꼬르륵 하고 핸드폰이랑 같이 입수했다가 나왔는데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그 똥물 다시 네 뭐냐 똥물에 잠수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염이 엄청 됐을 거란 말이죠. 명아리액이 흙흙 나는 먹고 네. 쉽지 않은데 나는 안 먹어서 살을 빼고 싶은데 걔네들은 자꾸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 나는 살을 빼서 여친 사귀고 결혼해서 아들이랑 만나고 싶은데 다이어트 돈도 안 주는 것들이 날 돼지로 만들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그 클립 한번 뭐냐 영상원으로 좀 누가 후원해주세요. 투네이션으로 그런 제가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투네이션 영상원으로 갔다가 그 뭐냐 저 침몰하는 순간 네. 아, 못 보신 분 있다고 하니까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뭔가 그 당시에는 되게 짜증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짜증나가지고 화나고 막 이랬는데 아씨 내가 여기 왜 왔지 진짜 열받네 그러면서 이랬는데 그 나중에 찍힌 거 영상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핸드폰 잠기면서 그냥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아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그 물에 빠진 거 앞으로 2, 3년은 질리도록 듣게 될 예정이다. 영상 보여줄 필요 없어. 앞으로 질리게 듣게 될 테니까. 아닌데요? 삼성 방수 광고로. 아 이거 아니잖아. 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 이거 아니잖아요. 뭐야 이거 이상한 거 같다 들었어. 피부 관리 좀 하면 이제 여자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할 게 많네 그죠? 여자친구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여자친구 만들려면 이제 대화 주제가. 아 뭐야 이상한 거 들었어. 맨날 그 우영우 드라마 영상군에 전화하거든요. 대화 주제가 있는데 여자들이 뭐 드라마도 자주 보고 영화도 자주 보고 대화 주제를 계속 뭔가 이렇게 소통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는 여자를 만나면 되지. 게임하는 여자를 만나면 맞아. 되지. 그러다 이렇게 큰일나요. 큰일나. 뭐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네. 어 깜짝이야. 아, 영상 감사합니다. 어디요? 아, 여기 있다. 왕우야 언제 바닷까지 컷방을 간 거냐.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대로 북토 종주를 가졌구나. 저 영상이 겁나 웃긴 게 와무가 여자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꼭 한 번이라도 사귄 것처럼 말한다. 어허.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네. 아, 또 이거네. 네. 언제 바닥까지 아 이게 바닥이 푹 꺼지더라고요. 이대로 바닥이 푹 꺼졌어요 갑자기. 네. 푹 꺼졌는데 앞에 또 걸리더라고요. 앞에. 네. 바닥에 이제 뭐냐 그거 됐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네 다 상처난 거 보이시죠? 여기랑 손바닥이랑 다 찢어졌어요. 네. 아 저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냐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아 왜 자꾸 그래 와씨 뭐지? 아 아니요 저 혹시 네
저 지금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아 왜 그래 이러면 틀지 말라고 아 싫어 그거예요 저 그냥 연습 그만해 아 연습이에요? 그만해 왜 그러는데 아 그래요?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아 저는 피아노를 아예 칠 줄 몰라가지고 아 저도 못 쳐요 아 왜 그래 그래요? 네 70 그래, 거 이래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아, 막 안 건드니까 아니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저 피아 누녀이후 여자한테 뭐라도 말 걸어본 적 없지? 저게 몇 년 전이더라? 몰라요. 네. 그 서울역 위에 다리 거기에요. 맞아요. 아시발에 존나게 촉발링에 펜지나 먹고 그래도 용기는 가상하다 먹다 좀 거시기 하다 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줬더니 어? 이거 봐봐 이렇게 놀려먹는데 쓰잖아 이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지 아니 뭐야 수지한테 수작걸다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는 영상이 있었네 이걸 이제 보다니 아 크크크 삥뿡 작업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생일인데 저 뭐냐 축하 저 뭐냐 피아노 같은 거 이제 좀 쳐줄 수 있냐? 여러분들이 물어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라니까. 하, 싫다 싫어. 근데 저거보다 그게 더 짜증났어요. 그게 더 쪽팔렸었어요. 네. 홍대에서 사람들 막 다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노래 부르는 게 더 그게 더 쪽팔렸습니다. 홍대에서 노래 두 번인가 불렀었는데, 그게 더 쪽팔렸어요, 솔직히. 그게 더 쪽팔렸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진짜 엄청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런데 아,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아 이거 다치고 난 직후죠 다치고 난 직후에요 아, 입수하고 난 직후. 아까 전에 그거 뭐냐, 꼬르륵 입수하고 난 직후에요. 똥물에 입수하고 난 직후. 안 된다, 안 돼. 약국에서 약을 안 준다니까 취소하기 아니 다쳐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데 어? 약도 안 줘요 취소하기 광명 인심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아 약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거기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네. 앞에서 다쳐가지고 그러는데 약 좀 혹시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두 번인가 물어봤는데 두 번 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 안 돼 안 되는데요 뭐 그러고 나왔죠. 네. 그 물 퍼내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김밥 천국인데 여기 안 들어갈게요. 네. 아 김밥 포장해 달라고 할까 그냥? 포장해서 한 줄 사갈까? 한 줄 사가서 밖에서 먹어야겠다. 김밥 한 줄 포장해 달라고 해야지. 김밥 한 줄 포장해 주세요. 당연히 금수저죠. 에? 에? 에,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 가져갈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김밥 한 줄에 2,000원입니다, 여기. 김밥 한 줄에 2,000원. 엄청 싸죠? 네. 여기 김밥 한 줄에 2,000원. 저번에 여기서 먹었었잖아요. 스페셜 정식 8,500원인가? 8,000원인가에 먹었잖아요. 싸요. 여기 편의점 어딨냐? 아 여러분들 이거 뭐냐 거기 가서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그거 어디였었지? 24시 그 무인 매장 무인 카페 매장 가가지고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거기서 먹으면 뭐라고 하려나? 거기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뭐야?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네. 여기거든요.
얼마 아냐? 안 먹고 말지. 안 먹어. 치사해. CU에서 맛있는 원 플러스 원, 어? 맛있는 콜라나 사이다 사가지고 마셔야지. 에휴. 시유에서 맛있는 네, 그거 하나 사가지고 나올게요. 원 플러스 원이 없어요. 네. 원 플러스 원 없습니다. 이번 달 CU는 먹을 게 없구만. 설산역 쪽으로 가줄게요. 네. 맛있는 게,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없습니다. 이왕 먹을 거면은 원 플러스 원 제품을 먹고 싶은데, 원 플러스 원, 뭐, 괜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페트병으로 돼 있는 것들은 원 플러스 원이 있는데 캔으로 돼 있는 거는 원 플러스 원이 없네요. 다 투 플러스 원이네요. 왜요? 갈밤 하이에나처럼 벙커를 찾아 헤매며 힘만 퍼트를 사고 콜라 한 캔을 사고 또 언제나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알아서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나도 과일 타나보다. 노숙자인 줄 알았다고요? 내가 노숙자처럼 보이냐? 어? 근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도 다 자라요. 여기서부터 다 자라요. 여기 다 이어지고. 그냥 여러분들 수염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다 생겨요, 여기. 목점 밑에까지 생겨요, 목점 밑에까지. 볼이랑 구렛나루 그리고 턱이랑 여기 코 있는데도 다 이렇게 코랑 입 주변에도 다 나고 네. 이게 수염을 기르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길러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깎으면서 길러야 됩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야? 아유, 힘들어, 씨. 아유, 사람 살려. 아유, 힘들어, 씨. 아유, 힘들어.
근데 이거 봐봐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옆으로 건넜으면 이렇게 산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장난 아니죠? 저기로 갔으면 죽었습니다. 저기로 갔으면은 벌써 죽었어요. 탈진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광명 시민회관이죠? 아, 광명 철산역 다 왔네요. 철산역 다 왔어요. 아, 힘들어. 저 정도면 산적왕 임꺽정이 스카웃 해갈 정도로 수염이 덥스러. 이참에 컨셉 잡고 머리 좀 삭발하고 수염은 또 길르고 해서 뭔가 스트라란 방송을 하면 의외로 첩절한 그래? 방송이 헬듯도 한데 무슨 시알도 안 먹이는 촛불놈냐. 아, 제가 뭐냐 두상이 별로 네, 안 이뻐가지고 머리는 길러야 돼요. 머리 짧게 하면 안 좋아요. 머리 길러야 됩니다. 아, 일단 마실 것 좀 사가지고 가려고요. 저기 뭐냐 세븐일레븐에서 취식 가능하거든요. 아니다, 근데 이거 외부 음식은 못 먹겠지? 당연히. 일단은 마실 거 사가지고 갑시다. 안 쉬고 지금 계속 걸었어요. 안 쉬고 지금 계속 2시간 19분째 걷고 있습니다. 안 쉬고 계속 걷는 중. 지금 앉아 있었던 적이 없죠? 네. 앉아 있던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걷고 있어요. 와, 뭐야, 여기 뭐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여기 뭐 결계 쳐놨죠, 결계. 근데. 결계 쳐놨어요, 결계. 이건 도대체 무슨 독립운동 소녀의 함성 주인으로 가는 길 주인으로 사는 길 광명을 찾아 광명 독도 아버지 손가락 독립을 위하여 광복의 그날은 봄은 언제 오려는지 야 씨. 여기 일본인들은 못 들어오는 딱 경계를 갖다가 결계를 갖다 쳐놨습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도 문제 없죠.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우가우가 스트리머들은 이제 부천에서 방송 못한다고요? 왜요? 방송 왜 못해요? 부천에서 방송 못한대요 이제? 왜요? 부천에서 왜 방송 못한대요? 우가우가 방송하는 사람들은 부천에서 방송 못해요? 그냥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도 상관없어? 부천 그거 뭐냐 부천역 쪽이 뭐 뭐냐 방송하는 사람들 좀 안 좋게 본다고 좀 소문 뭐냐 소문이 좀 자자해가지고 거기 하도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래요? 방송하는 애들끼리 서로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자도 신고하고 난리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송 못해요 이제? 아유 광명으로 오면 큰일인데. 광명에 너무 많이 오면 광명은 광명은 제가 지금 대절하고 있는데. 광명에 동업자가 온다고? 그럼 안 됩니다. 동업자는 망시랑 기련이만으로 충분해요. 네. 아 영향 거의 없어요? 그럼 뭐 나쁘지 않네요. 부천 인천 주안 쪽이 싸가지고 클럽 만들고 하는 거라고요? 아 그래요? 부천 집값 떨어뜨리는데 일조하는 애들이라고요? 저처럼 순하게 방송하는 게 아니고 좀 매운맛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네. 매운맛으로 방송을 좀 하시는 진행을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우가우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네, 부산은 안 가봤어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진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런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은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서 합니다. 네. 지킬 건 지키면서 해요. 네. 앞을 보면 야시시한 옷차림으로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흔들어 대니까 지나가는 할배들이나 좋아하고 방송 보는 사람들이나 재밌긴 한데 그것도 원카 수틀 안에서 미아리 앞뒤로 흔드는 거에 적응 안 되면 뭔가 불편할 수도 있음. 아 그래요? 아니 포켓몬빵 있나요? 그거는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것도 못 물어보면은 그냥 장사하면 안 되지. 네. 그것도 못 물어볼게 압박하면은 네 그 장사하면 안 되지. 있으면 살려고 하는 건데. 네. 포켓몬빵 없으니까 제가 메이플빵 사고 막 연세 우유빵 우유빵 그런 거 사고 연세 크림빵 같은 거 사고 그러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사고 그거 포켓몬빵 사러 왔다가 이제 그런 거 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장사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문에다 붙여놓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문에 붙여놓으면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없다고. 여자는 벗고 흔들고 남자는 스타일 아니면은 머리 밀고 문신 쌍욕 방송? 그래요? 쌍욕 방송? 아 그렇군요. 아, 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네요. 네. 뒤에서 누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갔어요. 네. 토요일날 나오면은 네. 저런 사람들 많아요. 네. 워커레드요? 몰라요. 얼마인지.
이거 따로 해요, 그렇게. 봉투도 하나 주세요. 네, 콜라 샀어요. 제로 콜라. 수고하세요. 어떻게 방송 소리랑 어? 도어락 소리를 구별을 못합니까? 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먹방 할까요, 여러분들 또? 여기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먹을까? 예. 네. 예. 네. 먹고 집에 들어가야지, 이제. 아, 좀 더 저쪽으로 가서 먹자. 예. 네. 아, 여기 말고 저쪽에서 먹어야겠다. 예. 네. 왜 어휴 이러세요, 예? 네?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먹을까요, 그냥? 아, 그럼 외부 음식 취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던가. 어휴 버리지 말고 외부 음식 취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세요. 네? 안 그랬으면 나 이런 데서 먹지도 않아. 솔직히 이 정도 방송에 두면 이러나 저러나 여자들이 꼬일 법도 한데 오히려 와무영이 철벽 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본다. 아마도 대마법사 적직하고 나선 여자는 갈대라는데 어휴 그렇답해서 그냥 털이나 길러보자.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동묘지 너무 멀어요. 여기서 1시간 걸어야 돼요. 공동묘지 가려면은 여기서 1시간 걸어야 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공동묘지 그리고 뭐냐 벌레 많아가지고 거기서 먹다가는 벌레들이 막 다 달라붙을걸요?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을 거예요, 쪽쪽. 네. 모기들이 그냥 아주 그냥 네 피파티 버리겠죠? 와씨 오늘 특식이다 하면서 그냥 피를 그냥 아주 쪽쪽쪽쪽 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새벽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비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에 뭐냐 2% 부족할 때 캔으로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없는 묘지에다가 하나 바치면서 방송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네, 기도 올리고 한번 왔었습니다. 방송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네, 마음속으로 기도 한번 올리고 왔습니다. 비 엄청 많이 내리는 데다가 가을이었나? 봄이었나? 저 오늘 생일인데 피아노 좀 쳐줄 수 있나요? 아니요, 가주세요. 네? 안 치실 거면 제가 갈까요? 키키키. 자, 여러분들 식사 장소 아주 좋다. 여기다 나의 식사 자리. 아, 여기서 먹어야지. 아, 좋다. 자, 여기 앉아가지고 먹어볼까?
아유, 됐다. 잠깐만요. 패닉의 정류장 무슨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패닉의 정류장? 제가 남자 노래는 거의 안 들어가지고 요즘에. 남자 노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일도 방송해야지고 안 합니까? 월요일 날 빼고는 계속 방송해야죠. 네. 아. 네, 핸드폰 지금 짐벌 충전하고 있어요. 짐벌. 핸드폰 충전 잘 됩니다. 며칠 지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간다. 사람들 지나가요. 여자애들이 지나가네요. 여자애들이 하하호호 떠들면서 지나가네요. 그런데 외국놈 같다고요? 어허, 너무하시는군요. 자, 그런데 먹어봅시다. 한번 뭐 보자. 자, 2,000원짜리, 여러분들, 광명 김밥입니다. 2,000원짜리 김밥. 살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네. 폭우 올 때 다친 거. 다쳤어요. 이게 야스지, 와, 씨.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들. 그죠? 아, 새벽 3시에, 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어?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펩시 제로랑 김밥 한 줄 먹는 게 이게 인생이지. 여기 저기 여러분들 저기 광명 경찰서 보이네.
경찰서 앞에서 먹고 있죠. 안전해요 여러분들. 여기 누가 갑자기 저 패로 오면은 저기서 바로 출동할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누가 시비 걸면은 저기 경찰서에서 바로 올 거예요. 참치김밥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냥 김밥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김밥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햄, 계란, 단무지, 당근, 우엉, 시금치 다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 맞아요. 2,000원에 이 정도면 혜자죠. 야, 이거 김밥 먹으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우영우 생각나네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김밥 아주 맛있게 먹죠? 이상하게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네. 이상한 불황자 외모예요. 네 맞아요. 불금이어가지고 그런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많이 못 먹겠지? 김밥 한 줄 먹으니까 엄청 배불러요. 이상하게 많이 못 먹겠어. 벌써 배불러. 음식으로 느끼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 그 뭐냐 양꼬치 먹었는데 양꼬치 맛있더라고요. 양꼬치 또 먹고 싶다. 양꼬치 또 먹고 싶어요. 양꼬치 먹방했었는데 양꼬치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네. 전에 포켓몬빵 하나 먹었네. 그거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픈 거구나. 이런 여름에는 여러분들 김밥이랑 냉면이랑 케이팝으로 들어왔는데 소문에 마기꾼이 앙고테라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한국의 마기꾼님 방송 계속 못 보겠네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이 안녕이라는 말은 못하겠네요. 사기당해서 그냥 잘 계세요. 바이바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sorry but I love you 오? 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 미션비랑 후원비 잘 터지는데 아 스컬맨님 10명 레이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제 방송 끌려고 했는데 또 레이드를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모든 병은 식욕 한태로부터 시작한다던데 엊그제 공수 났을 때 자빠지면서 과선생 육수, 지선생 육수 들이켜서 병난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똥물에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그 상처난 부위가 가려워요. 네. 상처난 부위가 간질간질합니다, 지금. 엄청 간지러워요, 지금. 아. 간지러워 죽겠어. 그런데 지금 김밥 다 클리어 했고요. 김밥 다 먹었고, 아우.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 야생만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의 후원이, 네, 와무가, 네.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별로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수인성 전염병이 와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발진작용 초기 증세였나 보다. 이대로 와무는 죽을 병에 걸릴 것이다. 은하도스. 아 근데 그 뭐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마트 치킨 3종인가 먹어보자고 했잖아요. 당당 치킨이랑 롯데마트 자 한 통 가득 치킨이랑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네 뭐예요? 나머지 하나 치킨 뭡니까? 뭐 또 참전하는 치킨집이 있어요? 당당 치킨이랑 그 한 통 가득 치킨 말고 또 뭐냐 마트 치킨 중에 뭐 참전하는 거 있습니까? 이마트에서 뭐 참전하나? 아, 조기에 절단했어. 이런 일이 없다고요? 아, 가려워 죽겠어. 이게 뭐냐. 목이 물려가지고 가려운 건지 아니면 이거 뭐냐. 상처가 치료되고 있어가지고 가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마트가 지금 참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롯데마트에서 어제서부터 했었거든요. 어제 제가 당당치킨 먹으러 갔었잖아요. 어제 당당치킨 먹는 거 이제 리뷰했었는데 당당치킨 먹고 원래 그 뭐냐 롯데마트 치킨도 한 통 가득 치킨인가 그것도 어제서부터 이제 세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카드사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카드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못 샀고 그거 살려면은 결국은 네 뭐냐 정가 그대로 15,000원인가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세일인 거고 예, 당당치킨 같은 경우는 원래 6,900원에 내놓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마트 치킨은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마트 치킨은 예, 이번에 8,000원에 또 참전을 했나 보네요. 예. 예, 상처나면 간지럽지. 맞아요. 간지러워요. 아 손가락까지 살쪘다고요? 손가락 살 별로 안 쪘는데요? 살쪘나요? 손가락 살쪘어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한 통 가득 치킨은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15,000원짜리였는데 8,800원으로 이제 7,000원 할인인가 들어간 거고요. 당당치킨 같은 경우는 원래 애초에 홈플러스에서 6,900원에 판매를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치킨이고 이마트 치킨은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8,000원이라고는 하는데 오븐 치킨이에요. 오븐 치킨 여러분들 코스트코 치킨도 맛있어요. 코스트코 그 오븐 구이 네, 닭 있잖아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당당치킨 같은 경우는 에어프라이기 필요 없어요. 에어프라이기 필요 없는 게 사서 바로 먹잖아요? 졸라 맛있습니다. 그러면 맛있어요. 손이 작은 걸 보니 거시기가 좀 그런 거시기 같은데 그래서 여성분에게 인기가 없는 걸까? 과무형의 수염이라면 먹힐 법도 한데. 유호민님 그거 그거 지금 성희롱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성희롱인 거 아시죠? 그거 다른 방에서는 네, 다른 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야방만 들어와. 야방기만 거쳐. 제 방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딴 방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어쩌라고요? 저쩌라고요? 아, 우범지대 따로 없고 그냥 트위치가 우범지대였다고요? 아, 백원원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네. 저기 지금 광명 경찰서 보이시죠? 저기. 네? 저 보여요? 저 경찰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뭐냐 그 유튜버 쯔양님이 네, 저기 광명경찰서 가가지고 네, 악플러들 고소했어요. 네, 저기 악플러 전문 경찰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들 제 방에선 상관없는데 딴 방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지. 네. 내 방에서 된다고 딴 방에 가가지고 와 너 님 네, 님 고추 3cm일 것 같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큰일 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네. 님꼬삼.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하면은 딴 방 가서 하지 말래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거 딴 방 가서 하면은 큰일 나요 진짜로.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 네, 여러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네. 걔 막 갑자기 막 걔 무뎌져가지고 막 제가 뭔가 네 뭐냐 헛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네 그러다가 인생 제 인생 종치지 마시고. 네. 인생에 막 빨간 줄 그어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처신 잘 하시라고요, 네. 예전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저 방송 초기 때 자꾸 와가지고 왁고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돈 주니까 그냥 넘겼었는데, 딸을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저거 막, 뭐 그냥 뭐 진짜 아무런 맥락도 없이 왁고삼, 네, 거리니까 불편하다. 저 새끼 쳐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쳐냈거든요. 네. 당신도 조심하라 그 얘기죠. 그 얘기죠. 당신도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 이 사람 당신 말하는 거야 당신. 예? 네? 당신 조심하라고. 예? 네? 아시겠어요? 쪼잔하게 이미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래. 지금 빠친 기분을 당신 남자도 아닙니다. 대모사로다가 표현해 보자. 네? 지금 빡친 기분을 네. 아. 어이. 가방하고 먹은 양꼬치들어 내놓아. 어이. 갱가스로 놓고 아. 신이 따이 놓고. 보라. 아,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 닉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신선하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저는 노빠꾸입니다. 예, 가르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근데 웬만하면 다 봐주잖아요. 제가 진짜 웬만해서 광태 안 하잖아요. 어휴 개십덕시키. 저래도 제가 웬만하면 광태 안 한다니까. 네. 광태 안 해요. 여러분들 방송 재밌으려고 보는 건데 네, 와가지고 광태 당해봐요.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이왕 볼 거 재밌게 보고 가자 그 얘긴데 중요한 거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저도 휴먼이에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막 나쁜 말 하고 여러분들이 막 네, 갑자기 막 인신공격하고 이러면은 예, 그러면 저도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님 졸라 못생겼네 와씨 뭐야 이거 완전 면상 갔다 강판에다 갈아버렸나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와, 씨, 얼굴 졸라 못생겼네. 와, 씨, 뭐야. 얼굴을 갖다 강판에다 갈아버렸나 보네, 그러면서. 아무가 이러면은... 강태를 안 하는 이유 돈을 주기 때문에 강태를 하는 이유 돈도 안 주면서 무겁게 놀려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돈으로 100원 펀치하는 거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100원은 감사합니다. 저 놀리시려면 1,000원으로 해주세요. 1,000원으로 100원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리더라도 선을 지켜가면서 놀려주세요. 네. 놀리더라도 선을 지켜가면서 놀려주세요. 너무 막, 네, 심하게 하지 마시고. 네. 너무 심하게 하면은 저도 막 야마가 돌아버릴 수 있어요. 네. 아, 편의점 허위정보 흘려서 똥개 훈련 시킨 사람은 벤 안 하시네. 아이, 누가 뭐 자기가 착각했을 수 있어. 한 달 전에 사줬다는데. 했던 것처럼 해도 되면 그... 아니요. 그렇게 하면 강퇴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봐주는 거 없어요. 강퇴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형님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형님 나오면 자꾸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도 형님 열심히 그냥 뭐 열심히 방송하고 계시는데, 네, 콜라도 다 마셨습니다. 와, 벌써 여러분들 방송 현재 3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4시 다 돼가요. 코볼트 고블린 벤 안 당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봐주고 있긴 한데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웬만하면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나도 악의적 감정은 전혀 없으니 너무 유마돌지 마셈. 나도 봐. 일정이 네, 맞아요. 있고 네. 방송 재밌으라고 나름 후원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펀치로 네. 툭툭치는 재미가 수술한데 그래서 와무영 이번 일은 없었던 네, 일로 하자. 맞아요. 톡톡 치는 거 재밌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 방에서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딴 방 가서 그러지 말라고. 네. 딴 방 가가지고 와 너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막 이러면은 네. 그러면 고소당해요 당신.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와무방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딴 방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했다가 네. 저도 악의적인 감정 없습니다. 고의적입니다. 아, 악의적인 감정 없고 고의적이라고요? 당신은 진짜 악질입니다. 100원 감사합니다. 돈 쏘는 악질 vs 돈 안 쏘는 착한 시청자. 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저 선생님 할 때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냐? 자, 이제 슬슬 갑시다. 아. 여러분들. 킹리니 보호구역. 나도 실수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악의 순수한 악의로 이러는 거야. 와무 때문에 악마의 삶이 시작되어서 나는 원래 착하고 순수했는데 와무가 나를 악마로 만들었어. 아, 사탄이 100원 펀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준다. 네, 회원님 감사합니다. 아, 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아파트들이 여러분들 네, 하나당 10억이 넘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거 하나당 10억이래요. 하나당 10억. 네. 10억짜리가 몇 개야 도대체. 와, 씨. 네. 철산역에서 엄청 가깝죠?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죠 진짜로. 네. 조만간 집값 개박살 난다고요? 집값 좀 떨어져야지.
여기 한 5억만 됐어도 네,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요. 네. 서울도 아닌데 서울도 아닌데 너무 비싸. 5억 정도만 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0억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 네. 철산역 앞에다가 경찰서 코앞에다가 성해병원도 바로 옆이죠. 네. 병원이랑 경찰서랑 역이랑 화물은 네. 평생 못 들어갈 집이네. 집값이 박살나도 화물은 같이 박살나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냥 산속 어디 시골집이나 사서 시골 야방이나 하면서 살자 화물. 싫은데요? 네. 5억이면 살 수 있나요? 5억이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요? 천산 센트럴 푸르지오 5억이면 사볼만 할 것 같은데? 네. 입주민은 이곳으로 외부인은 외부길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슬슬 이제 집 앞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방종하고요. 내일 똑같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네, 게임하도록 할게요. 게임도 진행하고 게임 하나 또 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아마 다크 픽처스 엔솔로지 뭐냐 그 리틀 모식인가 그거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두 번째 시리즈 아까 전에 예고편 나왔었잖아요. 다 깨고 나서 그거 한번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거 켜낭으로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게임 네. 공포 게임 네. 공포 게임이에요. 공포 게임 네. 그래픽이 이 오늘 한 거는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게임이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 할 거는 2020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네. 푸르지오 아니에요. 네. 여기 살면 나도 좋겠다. 저도 여기 살면 진짜 개꿀일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닙니다. 네. 여튼 네. 오늘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네.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모두 태바 근데 내일 봅시다. 태바